네, 시장의 핫한 뉴스들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J E&M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영업손실이 304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적자로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은 1조 489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2% 감소했고요. 순손실은 1,232억 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습니다. CJ E&M은 경기 침체에 따른 광고 시장 둔화로 미디어 플랫폼 부분이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티빙은 가입자 수가 무려 69.2% 증가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 해외 판매는 호조를 보였고요. 극장 매출이 부진했고 인수한 제작사 핍스 시즌의 작품 제작과 공개가 지연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주가의 영향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이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8% 늘어난 1,635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63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8% 감소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측은 TV 방영 회차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개 회차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OTT가 성장하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스튜디오 드래곤은 올 상반기 더 글로리 1타 스캔들 등의 작품들을 이 넷플릭스 비영어 TV 시리즈 탑10에 진입시킨 바 있습니다. 장성호 스튜디오 드래곤 CFO는 개별 IP 퀄리티와 히트율 재고를 통해서 미디어 업종 불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 영향력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함께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핫했던 기업들도 보고 가시죠. 중국이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어제 면세점, 화장품, 카지노 등 중국 소비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나 중국은 2017년 3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진행에 따른 보복의 일환으로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사실상 금지해왔는데 어제 조치로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 빚장도 이제 6년여 만에 완전히 풀리게 됐습니다. 증권가의 반응은 제각각인데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2018년 이후로 단체 여행 비중이 바닥에서 상승하면서 15%에서 18%를 기록했었다는 점을 비춰보면 단체 여행으로 9월 이후 이 중국 여행객은 15%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메리츠 증권은 한국의 단체 관광 허용이 많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영향과 주가 탄력의 지속성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나온 뉴스인데요. 금융당국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매입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금감원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인 만큼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이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카카오의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수사를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영향 어떨지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